페어플레이 콘텐츠 첫 시작인 만큼 소심으로 돌아가서 개인 인사까지 하는 컨텐츠. 와, 아. 자, 먼저 할게. 아. 할 수 있어요. 빨리 용. 아니야, 빨리 할게요. 용기 주세요. 아, 저 빨리 할 수 있어요. 난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타잔을 떠나 모모랜드를 찾아온 완수 여친단 제인입니다. 와! 완수 여친돌. 완수 진짜 대박이다. 완소. 안녕하세요. 4점 반전 매력 나연입니다. 아. 안녕.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긍정 비타민 혜린입니다. 와, 하나 나와서 그래. 내가 제일 최악이야. 그럼. 긍정 비타민. 아, 지금 양평에 안 살아가지고 일선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강남구청의 저랑 주희입니다. 아, 주희입니다 할 때 이것도 해줘요. 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브랜드의 백점 막내 낸시입니다. 잘했다, 우리 잘했다. 이제 모모랜드가 최애돌 플레이 콘텐츠의 첫 스타트를 끝냈는데, 최애돌 플레이 축하 멘트 간단하게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최애돌 플레이의 첫 번째 스타트를 끊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인데요. 저희가 오늘 재밌게 하고 갈 테니까 앞으로도 저희 에너지를 이렇게 받으셔갖고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가 좋은 에너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시작한 만큼 최애돌 플레이가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오늘도 재밌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애돌 플레이 화이팅! 모모랜드 화이팅! 열정! 열정! 네, 최애돌 플레이에 저희 첫 번째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가수분들께서 쭉 열심히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최애돌 플레이 최고! 네, 이렇게 저희 모모랜드를 최애돌 플레이 첫 번째 게스트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첫 촬영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앞으로의 여러분 게스트들 또 좋은 방송 하세요. 화이팅! 그러면 본격적인 최애돌 플레이 콘텐츠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최애돌 퀴즈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애돌 퀴즈는 이제 멤버들 각자에게 핸드폰 하나씩 증정할 예정인데, 해당 어플에 보이는 모모랜드 퀴즈를 한번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돼요. 네네네. 개인전. 먼저 시작해요? 에이, 너무 쉽지. 뭐예요? 정답! 와, 너무 쉬워. 아니, 이게 뭐야? 그럼 제일 먼저 푸는 사람이 아싸! 나다! 리더장! 아,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낸 거가 랜덤으로 나오나 보다. 퀴즈는 하루에 세 번만 풀 수 있대요. 와, 재밌다! 재밌다! 뭐야? 그냥 계속 이용하는 거야? 그런가 봐, 그런 거. What is happening? 주희가 아내님 라다인데서 나는 할머니 닮았어 이러고. 나는 어떤 사추? 왜, 하루 왼종일 너 때문에 기분 업다운 갈 때처럼 흔들리는 거야. 왔다 갔다 정답. 이게 틀리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헷갈리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신사동 살기. 머리 색깔 틀렸어. 이게 점수가 나오면 끝나는 거라고 하거든요. 혹시 점수 나오셨나요? 저 26 문제 맞췄다고 나왔어요. 29. 25. 마치 지금 틀린 것처럼 25 문제네요. 할머니 닮았어라고 했군요. 아, 내가 난 할머니 닮았어. 그래도 저희 멤버들 굉장히 고득점을 하지 않았나. 맞아요. 제가 딱 틀렸던 문제가 그 주위의 자켓 사진인 것 같은데, 이 활동이 언제 때네요. 근데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일본에서 어떤 활동할 때, 어떤 활동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너무 헷갈려서 어디서 했더라, 일본에서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니고. 맞아. 그런 상세한 거를 이렇게 다 알고 퀴즈를 해주시는. 이거 팬분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렇대요. 여기 이렇게 계속 닉네임이 밑에 이렇게 계속 바뀌어서. 아, really? 아.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해석부 있었구나. 그런 것 같아요. 리더장! 맞아. 지금 그 말만 했어요. 리더장! 네. 이게 이분법이라는 컨텐츠인데요. 네. 직접 팬분들이 이어붙이기를 만드신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붓을 고르셔서
이제 소감 한 마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골라야 돼요? 어? 와 진짜 많네. 그리고 이 돌은 이유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최근에 저희가 너무 예쁘다 시상식이나 나왔던 것까지도 이렇게 최근 완전 업데이트가 빠르네요. 팬들 만들어 주시는 게. 헐 너무 감동인데? 와우.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여자 역시 무슨 뜻인지 완전 여친들이잖아요. 아 모모랜드 여자라고 또 있거든요. 여자 언니 여자구나. 여자다 여자. 약간 어떤 뜻인지. 아 언니가 남자애를 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어서. 아 그래서 그런가? 여자 놀이다 이거 아니야? 진짜 포즈 하나만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와 나 이거 와우. 저는 일단 하나 골랐는데 그 움직이는 나도 거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여기 다 봤는데 하나 딱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움직이게 예쁘게 잘 만드셔가지고 일단 하나를 뽑았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다 너무 예뻐가지고 고를 수가 없는데? 저도 골랐어요. 저는 이게 이거요. 여기 보면은 사랑해 이렇게 써 있고 옆에 응원 메시지가 To me you're perfect, I love you 3000 막 이렇게 써 응원 메시지가 써 있어요. 그래서 저도 움직이는 건데 생일 축하해 주인데 진짜 제 생일날 올리셔갖고 확인해봤는데 딱 이거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감동인 게 이거 사진 솔직히 맞아요. 저희 데뷔 전이거든요. 맞아. 이걸 아직도 알고 계시다니. 와 근데 진짜 하나 못 고르겠다. 저는 그러면은 이거 왜냐면 제일 많은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많은 근데 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말 너무 고르기 힘들었어요. 너무 고르기 어려워서 일단 이거 골랐습니다. 낸시 보석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 최근에 굿즈 뭐 나와가지고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들 이렇게 모아놓고 제 중간 이름이 주얼이거든요? 근데 주얼이 한국말로 보석이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귀엽고 제 취향입니다. 그래서 골랐어요. 다음은 이제 최애돌 공식 계정을 통해 팬분들이 국내외 팬분들이 모모랜드에 수많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이나 소원이 있다면? 뭔가 저 완전 개인적인 거 있어요. 얼마 전에 한정판 LP라고 해서 허겁지겁 갖고 싶은 마음에 LP판을 샀는데요. LP판을 돌릴 수 있는 플레이어를 사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갖고 오세요. 제가 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그 뭐라 그러죠? LP판 플레이어 뭐라 그러죠? 그 뭐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턴테이블 맞아요. 맞습니다. 들고 저는 루돌프의 코를 갖고 싶습니다. 왜요? 좋아해서. 저는 좋아할 수 있잖아. 맞아요. 눈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네. 언니 뭐 말하셨어요? 아 저는 저희끼리 얘기한 게 있잖아요. 멤버들이 얘기했던 게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선물인데 웨리드를 봤으면 좋겠다 맞아. 이런 얘기를 했었어서. 그래 얼른 보고 싶다라는 생각 선물을 찾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제인 언니랑 제가 크리스마스 소품을 좋아해가지고 맞아, 진짜 같이 좋아해요. 사러 갔는데 뭐지 디저트 이렇게 올리는 2단 트레이 네 2단 트레이 그걸 너무 사고 싶었는데 그거 없어갖고 못 샀습니다. 그걸 갖고 싶네요. 하루가 즐거워지는 나만의 사소한 습관이 있나요? 저 있습니다. 저는 친구랑 전화하거나 친한 사람들과 얘기해서 뭔가 하루를 푸는 게 저의 소소한 낙입니다. 네. 저는 저의 반려견 쿠키와 산책을 맨날 하는데 그때가 나가기에는 힘들어도 막상 나가면 되게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서 하루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이라고 요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손톱 네일을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음도 비우고 머리도 비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올해 2021년이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오늘? 오늘? 저 있어요. 오. 저
저희 다 같이 마이애미 다녀왔는데 왜냐면 외국을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근데 다 같이 멤버들이랑 오랜만에 해외를 나가가지고 더 신났던 것 같아요. 모모랜드 단체 2022년도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앨범 세계 내기. 세계 이상 내기. 외리들 많이 모기. 세계 이상은 힘들고 무리고 세계까지 내주세요. 갑자기 활동 많이 하기. 활동 많이 하기. 컴백을 안 한 지 1년이 넘어가지고 내 2022년에는 활동을 많이 하도록. 아, 그러고 싶습니다. 네. 네. 모모랜드 유닛 혹시 만들 계획은 있나요? 아, 네. 없어요. 가끔 생각은 해봤는데요. 근데 없어요. 저희 단체가 좋아요. 공식 팬클럽 메이오라운드 인기 모집은 어찌 하나요? 원래는 예정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들 기다려줘요. 마지막으로 메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여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아까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논쟁을 펼쳐서 그런지 메리야 나만 봐. 오. 이렇게 여섯 글자. 전 그러면 심플하지만 가장 마음을 담아서 메리 보고 싶어. 나 되게 심플하지만 양화나자 메리. 울 메리 사랑해. 그럼 나는 모모랜드 최고. 귀여워.